와, 왔다. 이거는 세종대왕. 와. 와. 아,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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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나 여기 꼭 온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밖에서 구우신 거예요, 직접? 네. 실제로 세종대왕께서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저건 닭인가? 아, 저거 지금 뜨고 계시는 거는 포기라고요. 세종대왕님의 그 궁중 어의분이 요리책을 써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모티브를 잡아서 했어요. 저 치킨이죠? 사실 치킨이랑은 좀 달라요. 닭을 토막 내고 기름에 볶는 건데 밀가루, 간장, 식초를 섞어 만든 밀가루즙을 부어 조리는 요리거든요. 아. 세종이 기력을 회복하려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네. 와. 와, 하나도 안 먹고. 와. 아, 알았다. 조치킨이 뭐를 샘플링했는지 알 것 같아. 바로 이거였어. 조치킨 이걸 샘플링한 거였어. 간장치킨. 간장치킨. 아, 이거 켜야 되는데. 진짜 어? 어, 소리. 왜요? 어, 지금 방구 소리 났는데. 아니, 아니에요. 누가? 아, 옷이 좀 쓸려서 그래요. 아, 빠져낼 소리가 났어요. 아, 옷이. 그거 알아? 보리만 많이 먹으면. 방구 아니야. 알았어. 오빠, 저 야, 뭐, 오빠 그렇게 근데... 성내면 누가 너라 그러냐. 오빠. 또 이거는 이제 맥적구이라고 이거는 고구려 때부터 먹은 불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와. 돼지고기를 점이고 두들겨서 연하게 만든 거예요. 뭉근한 불에 구웠다가 다시 참기름을 발라 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살이 연하죠. 아까 유재석 씨 말했지만 세종대왕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실록에 세종대왕님 밥상에 올라가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즐겨 드신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조리 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야, 근데 이거 나물 먹어봤니? 어. 대박이다. 이거 나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냥 이거 밥이 뜨끈한 데다가 여기다가 얹어서 먹으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하지? 샘플찍 어떻게 먹어? 나 여기서 과하게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라면 저 와서 사 먹고 싶어요, 진짜. 이거 맛있다. 응. 아니, 근데 저는 또 먹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임금님 상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종대왕님이 되게 한 상을 되게 소박하게 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드시고. 이게 건강하죠. 우리를 위해서 추리고 이 정도 한 거지. 아, 그런가요? 그럼. 뭐가 계속 나온다. 아, 이게 이순신 장군님 밥상인가요? 와. 말도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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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장군님 밥상에는 훈련 중에 먹었던 음식하고 승리 후에 먹었던 음식이 달라요. 어, 다르구나. 이거는 훈련 중에 드셨던 음식인데요. 와각탕이에요. 와각탕은 모시조개로만 끓인 탕인데요. 모시조개를 맹물에 삶아내서 만들어요. 이게 조개가 와각이구나. 왜 이름이 와각탕이냐고 하시면 모시조개를 쓰실 때 소리가 와각와각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와.
조개의 그 깊은 맛이 다 나. 바다 맛이야, 바다 맛.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걸 얼만큼 끓이면 이렇게 시원하고 뽀얗지? 그 너무 진한 그 조개에 맞아. 이거 있죠? 과하지 않아, 맛이 다. 맞아. 간이 안 세요. 간이 안 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네, 이거. 조미료가 안 들어갔다라는 게 확 혀에서 느껴져. 조미료 안 넣네. 못 알아맞히게 하려고. 그치?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준아 어떠냐 맛이? 아니 맛있는데 이거 가짜를 어떻게 맞추지? 느낌이야 진짜 촉으로. 상현 오빠 그거 진짜 맛있어. 그 꼬치. 진짜 연하가 부드럽고. 승리 후에 드신 게 대표적으로 설아면이에요. 쇠고기 등심을 넓게 길게 절여서 꼬치에 꿰은 후에 기름장에 양념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맛있겠다. 준호 씨 꼬치 먹어봤어 저거? 아 지금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와 녹아 녹아 입에서. 우와.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정말 내 스타일이고 그 학원마 오빠. 야 오빠 맞아 원샷 원샷. 그거 아예 자를 수 없어요. 그냥 쭉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갈비야? 갈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야, 아이씨! 자연스러워. 야, 아이씨! 뜨거워! 왜 그래, 오빠? 잠깐만. 아,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어디 갔어요? 아, 나 신발 진짜. 엉덩이 사이에 꼈어요, 밥풀이. 밥풀이 꼈어요, 떠야 되고. 저기, 나 바지 좀 달라고. 예. 아, 지금. 오빠, 오늘 옷을 몇 번 갈아입을 거야? 오빠, 칠면조예요? 옷을 왜 이렇게 갈아입어요? 팔색조. 너 닦고 있어. 너 닦고 있어. 너 닦고 있어. 닦고 있어. 닦지 마. 야, 잠깐만, 많이 하셨네. 마음 고마운데, 내가 나갔다 올게. 갔다 오시면 이거 안 됐어. 오빠, 어떻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잠시 좀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예,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빠, 어떻게 하면 바지 속으로 들어가요? 그만해. 아, 나 정말. 무슨 옷이에요? 옆집에서 샀는데. 아, 옆집에서 샀다고요? 아, 정말 아니야. 다리, 허벅지. 하얀 다리? 사골 국물처럼, 사골 국물. 설렁탕 같아. 설렁탕 국물처럼. 이래, 이래. 괜찮은데? 이게 뭐야? 이거야, 내가 조심해. 아니, 이게 뭐야?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조용히 안 해요. 핏이 좋아. 아니, 이거... 옷발이 잘 봤네. 자주 봐주시는 분 같아. 내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어. 아 근데 이거 저거 또 먹네? 아 근데 형. 또 먹네? 아 근데 형. 근데 어떻게 또 먹어 이걸? 아니 아까 먹다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네. 뭔가 속이 꽉 찼어. 제작진 잘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게. 맛나게. 오늘도 확실해 오늘도? 그럼 오늘 가요. 여기 가짜야? 여기 가짜야. 그래? 여기 좀 피해야겠다. 야 너 이씨. 우와 이거 되게 연해요. 이거 뭔가 드셔볼 싶은 전. 이게 숭어전이요? 숭어전 나 숭어전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와.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우리도 맛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드시면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어머 그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죠? 나 너희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요 맛은 진짜 약간 부모님 생각나는 맛이네요. 진짜 사서 가격도 괜찮고 정말
고소하고 다시 해봐. 고소하고 보통 위인들의 밥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마다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네. 왜요? 그게 이제 고춧가루가 임진왜란한테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구나. 위인들의 밥상에는 안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렇고 세종대왕께서도 그렇고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임진왜란 직후인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밥상에 고춧가루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그래서 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치도 백김치로 올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백김치구나. 고춧가루 없어서. 고춧가루 없어서. 빨간 음식이 하나도 없네. 맛은 완벽한데. 너무 맛있어. 이 두 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언니는 여기 의심하는구나. 자, 이제 의심스러워. 두 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여기 시설은 완벽한데 왜 두 분이 저렇게 여기 안 어울리지, 여기랑 이 집이랑. 내가 그게 문제야. 근데 왜 안 어울려? 사장님이 여기랑 안 어울려.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그러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지.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떠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놓으시는 그 순서랑 약간 이 위치가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요.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거는 사장님 두 분이야. 두 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거는 좀 힌트를 받아야겠다. 아 여기는 받아서 좀. 자 여기서 할 게임은 간단합니다. 5초 스피드 퀴즈예요. 아, 5초 스피드 이게 5초 스피드 뭐지? 퀴즈? 5초 스피드 퀴즈면? 친구도 까치코치 까치코치 5초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 이름 다섯 개를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5초 안에 다섯 개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머 그게 가능해? 갑시다. 자 팀명 정합시다. 팀명. 수석 우리 팀이 뭐랄까? 수석 차석. 우리는 그 칠면조 어때? 칠면조. 네, 칠면조 할게. 칠면조. 면조 큰아버지. 팔색조 우리는. 아 팔색조? 팔색조. 팔색조. 우리는 칠면조. 팔색조. 발음도 오케이 칠면조. 그러면 쓸 때 오빠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현주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앉아. 왜요? 일로 와. 왜? 위태로워 보여서 그래. 너 위태로워 보여. 위태로워 보이는 게 뭐야?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가 되게 짧네. 여기가 훨씬 편하지? 아니요. 저 생각해서 뭐야? Let's go! 제시야 다리 좀 모아. Let's go! 그래 다리 좀 모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그러면 현주야 이렇게 있어. 우리가 모아줄게. 자 됐지? 아니 너무 바지가 꽉 껴가지고. 그러니까 현주야 우리가 헤이 우리가 모아줄게. 아 너무 구속당했어. 너무 구속당했어. 아, 현주도 이런 걸 한번 느껴봐야 돼. 자 문제 갑니다. 다섯 글자로 된 단어 다섯 가지 5초 안에 말해. 뭐가 있어? 어떻게? 팔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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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 팔면조! 팔면조! 우리야 바로 우리야! 구조로 해 구조로 해. 팔색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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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팔면조로 바꿀게요. 팔면조! 팔면조! 네. 팔면조 하실게요. 네. 팔면조! 팔면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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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나이지리아, 룩셈부르크,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야, 우리 집 앞에는 뭐야?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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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팔색조! 팔색조! 아, 팔면조라고? 팔면조! 팔면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믿어! 아, 칠면조! 칠면조!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마당! 팔면조! 팔면조! 우리 집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자, 나 다시! 팔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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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김치볶음밥!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와, 근데 진짜 나라야, 끊으죠. 지금 너 택시 잡는 거야? 굴러. 끊으죠. 왜 나 몇 번 나왔어? 몇 번 왔는데 왜 그래? 5초 안에 네 글자로 된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아, 그거 네. 어떻게 해? 영화 제목. 한국 영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800조! 800조! 700조! 700조! 색즉시공, 극한직업, 범죄도시의 옆집 누나. 언제 뭐야?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뭐야? 언제 뭐야?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뭐야? 옆집 누나 있어. 옆집 누나 있어. 찾아보면 다 나와. 야 옆집 누나 뭐 하나 아니야, 있겠지. 옆집.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옆집.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부산. 팔면조. 몰라 이씨. 한다 기전 원, 한다 기전 투, 한다 기전 쓰리, 한다 기전 포. 반칙. 팔면조. 팔면조. 올드보이. 진명적? 올드보이.
올드보이 맞지? 올드보이. 오빠! 자, 8년조 부당거래 세트 시공 기방도령 올드보이 검사회전. 오, 진호야, 너 너무 멋있다, 잘한다, 역시. 너 재미없어. 너 재미없어. 너무 잘해서 뭐 재미없어. 그런 거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웃을 때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 이거? 아, 많이 보여요, 이거? 아, 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아유. 아, 잘한다, 우리 준호. 아, 너무 쉽다. 준호야. 야, 준호야, 잘한다. 한번 해줘.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아, 가자. 오케이, 가자. 아, 가자. 아이고. 가고 싶다. 빨리! 자, 이번에 제시 맞춘 문제. English go. 5초 안에. 외국 여자 배우 이름 다섯 개. 자, 7년조 줄리아 로버츠, 기네스 펠트로. 스칼렛 조한슨, 스칼렛 조한슨. 아. 8년조 오늘 말했어. 키비 케이츠, 줄리아 로버츠, 엠마 톰슨, 엠마 에머스. 제시. 엠마 톰슨, 엠마 에머스. 제시. 엠마 스톤, 제안젤리나 졸리, 스칼렛 조한슨. 보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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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심 선생님 몰라. 근데 엠마 스톤 안에 최대니 줄리엣 피너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야. 야 지금. 야 너 고드심. 아니 오빠가. 제시. 아니 팀명. 제시가 칠면조. 칠면조.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주면 안 되고. 소매 치모신. 팔면조. 치모신. 팔면조. 줄리엣 피너씨 안에 최대니 줄리엣 피너씨 엠마 스톤 맥나연. 여기서 재미를 해야죠. 봐봐요, 제시. 고두심 선생님 나왔잖아요. 고두심! 고두심! 나갈 수 있어! 된 거야. 야, 근데 전원주 선생님 한번 나갔어야지. 야, 저 현주야. 너 오늘 뒷모습이, 뒷모습이 김종서 형 같아. 김경원. 김경원. 김경원 형. 언젠간 네가 나를. 락커 같다고? 아, 어제. 끝났어요. 재미없다. 잘 가있자. 저는 이거요. 기사. 아까 말씀하신 거. 수석 차석으로 입학했던 쌍둥이 자매라고 기사가 났네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 두 분을 섭외해서 그쵸? 연기를 하신 거니까. 근데 아닌 것 같지는 않던데. 식당도 진짜 같고. 시트벨트 하셨어요? 시트벨트? 지금 성현 오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아니 오빠 이렇게 해봐요. 대박. 아유 미주가 아주 미주밖에 없네. 성현 오빠 챙기는 거. 미주 내 남자라니까. 야 이게 나을 것 같아. 미주 계속 내 남자친구 가져가요. 아니야. 오빠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너 진심인 거야 솔직히 얘기해. 난 응원해. 오빠 어때, 제시? 왜 그래? 근데 준호가 게임 잘하네. 아, 메간 폭스, 앤젤리나 졸리. 오, 히어. 스칼렛 조한슨. 오호. 제니퍼 애니슨. 오. 제니퍼 로렌. 라임이네. 라임이 아닌데? 아니야, 제니퍼. 뭐라고? 제니퍼로 라임 맞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반말을 해? 오, 쉿, 너, 어? 아, 좋아. 혹시 욕하고 있어? 야, 너 이런 거 좋아해? 너 이런 거 좋아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어, 되게 귀여워. 귀여워. 맞아. 되게 귀여워. 아니, 근데 재석 오빠. 와. 소민 언니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거 어때요? 지겹지, 뭐. 근데 소민 언니가 러닝맨 때는 좀 자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언니 괴롭히더라고, 재석 오빠. 여기서는, 거긴 내가 막내고 여기서는 밑으로는 다 있잖아, 동생들이. 너도 있고 미주도 있고 인마이 시키더라. 인마이 시키더라. 여기 다 오나라 언니 밑으로 있다 하면 진짜 뭐야, 한번 집합 한번 해야겠어. 안 되겠어. 기강, 오빠 제가 기강 한번 잡을게. 안 되겠어, 얘네가. 기강은 너부터 잡아라. 너무 잘해야겠어. 질문인데 나도 가야 되냐?
아, 오빠도 와야 돼. 오빠도 후배잖아. 언니, 제가 해결할게요.